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석입니다. 오늘 8월 22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에 딱 중간에 다다른 날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여전히 보합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매수세를 보여주곤 있습니다. 하지만 투신을 중심으로 한 이 기관의 매도세가 우리 증시에 또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보니까요,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그리고 유로존 정상회의의 기대감 등이 고조되긴 했습니다만 애플 등 기술주의 부진으로 인해서 소폭 하락 반전했다고 합니다. 뭐 하락 반전 소폭 뭐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애플의 주가는 뭐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뭐 705조 원을 넘어서서 증시의 역사를 새로 다시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 그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그 업체하고의 간격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벌어진다고 하던가요? 엄청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삼성전자 시가총액 거의 3.5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다. 아, 이게 딱 벌어지는 뭐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 주에 예정된 유로존 관련 이벤트들이 있으니까요. 여기 주목하면서 향후 증시의 흐름에 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들 살펴봅니다. 네, 이드코의 3% 공략주에서는 장 초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IM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주대영 대리와 함께 이른바 G2로 불리우는 중국, 미국의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예상되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짚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세웁니다. 네, 제일 먼저 이드코의 3% 공략주 시작합니다. 화상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전일장의 모습 또 그다지 힘이 느껴지지 않았던 미국 뉴욕 증시 함께 살펴주십시오. 네, 어제 코스피는 장 막판 하락 반전하면서 4일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종가 기준 3거래일 연속 1940대에 머물렀는데요. 증시 방향성을 바꿀 만한 이벤트가 부재한 탓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소폭 상승하면서 1960선을 회복을 시도했는데요. 오후 들어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결국 전날보다 3포인트 하락한 19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개인과 기관의 물량이 팔아치웠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기계, 화학, 철강, 금속, 의료정밀 등이 하락세로 마감했고 반면 음식료업, 유통업, 전기, 가스업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SK하이닉스가 2.4% 상승했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LG화학, 신한지주는 1% 하락 마감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장중한 때 1.5%가량 오르기도 했지만 애플과의 협상 결렬이 전해지면서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박스권을 뚫기 위한 추가적인 재료가 없는 공백기에 진입을 하면서 대형주들은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입니다. 반면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선전하면서 500선 돌파를 가시권에 두고 있는 코스닥 지수는 1.5포인트 오른 49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뷰웍스, 오스템 임플란트 등의 헬스케어 관련주가 노령화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종목들은 현재 대형주 대비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상승 기대감이 아직까지 높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현대차 등이 있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위메이드, 3원, 디지털옵틱, 컴투스 등이 있습니다. 코스피 기관 순매수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NHN, 오리온, KT, 현대 글로비스 등이 있습니다. 코스닥 기관 순매수 종목입니다. 바이오메드, CJ오쇼핑, CJENM, JCE 등이 있습니다. 해외 증시로 들어가 보면 유럽 중앙은행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유럽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뉴욕 증시도 장 초반 상수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애플이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을 보이면서 1.4% 하락했고 FOMC 회의록 공개를 앞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가 68포인트 내린 13,203을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사회 멤버 중에 한 명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을 하면서 4% 이상 급락을 했고 그룹폰이 신저점을 기록하는 등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주가 하락이 굉장히 눈에 돋보이던데요. 이번에 그 대주주 가운데 한 사람이 상당량을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그 소식인데 페이스북 전체 주가가 한 전체 총액이 한 50억 정도일 때 5억을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팔아가지고 950배 정도 차익을 얻었다죠. 한 4,50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다 싶네요. 자 어제 주신 종목의 AS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한국전자엔진 같은 경우에는 전이 이제 10% 이상 급등 출발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상황인데요. 일단은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을 드렸던 2,380원이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2,600원 선에는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전자엔진에서 오늘 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것인지요? 오늘은 침체기를 딛고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는 메디포스트를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제대열 보관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인데요. 사실 2분기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들에게는 상당히 염려를 안겼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적자 전환 공시 이후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줄곧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메디포스트뿐만이 아니라 시젠, 메디톡스, 셀바이오텍 등 기술력을 갖춘 바이오 업체들은 당장 실적에 관계없이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그 시술 확대와 미국 의약식품안정청 임상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치매치료제와 폐질환치료제의 임상 이상에 돌입하는 등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지난주에는 뇌종양 표적치료제 관련 기술이 싱가포르에서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재료만 나열해도 숨가 풀 정도인데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높고 한번 탄력을 받았을 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상당하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 이런 바이오 성격의 종목들이 과거에도 급등했던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대형주가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에서 한번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메디포스트.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 가격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예, 매수가는 11만 3천원 부근으로 하겠고요. 목표가는 3%, 손절가는 11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이드코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죠.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살짝 좀 혼조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거래소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48%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주 역시 1.84% 빠져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 시장의 낙폭은 그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0.26%가 하락한 5포인트 하락하면서 1938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싶고요. 현대모비스, LG화학 등등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현재 보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그리고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등 별 이슈 없는 종목들이 그나마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B금융, NHN, S-OIL 등등 정유화학 업종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소폭이나마 상승의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SK텔레콤, KTNG 등등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05%, CJ오쇼핑이 거의 1% 가까이 파라데이스와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젠벡스, CJ E&M, SGM 그리고 포스코 ICT, 위메이드 등등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인터플렉스, 서울반도체 등등 보이는데 그 낙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장마 개장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과 하락으로 엇갈렸는데요. 거래소는 3포인트 빠지면서 1940선을 지켜낸 채 출발을 했고요. 낙폭을 줄였습니다. 자 코스닥은 1포인트 빠진 493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지엄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탁 이경일 팀장 두 분을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소폭 하락으로 출발한 거래소 쪽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 거래소 시장 지금 약 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1940.13포인트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기술주 부진 영향에 따라서 좀 하락했다는 소식이 국내 주시장 오늘도 좀 약보합권 출발로 이끄는 모습이 있고요. 지금 일단은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어제는 소폭 반등을 했지만 오늘은 또다시 약 만 원 정도 하락을 한 127만 2천 원권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의 낙폭 축소가 시장을 좀 반등으로 이끄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 뭐 자동차 관련주 쪽도 좀 약보합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라던가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약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락하는 종목들이 낙폭이 큰 것이 아니라 좀 약보합권 출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주 한 금요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좀 숨 고르기 장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이제 내일 이후에는 조금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일 이후에 이번 주에 주 후반부에 뭐 유로존 정상회의라던가 또 여러 가지 유로존 뭐 제조업 PMI 그리고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뭐 이런 지표들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 영향에 따라서 내일 이후에는 좀 변동성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쪽으로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은 좀 소폭 순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계속적으로 10일 연속 11일까지도 외국인들 순매수를 보이다가 오늘은 약 14억 정도 지금 순매도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매도폭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옵션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콜옵션 쪽 순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698계약 정도 순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 살펴봤을 때 일단은 시장 오늘 이후에 좀 방향성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 계속적으로 좀 프로그램 매수세에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 베이시스를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약 1.4포인트 정도 베이시스 콘텐코 기록을 하면서 뭐 프로그램 쪽도 아마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하지만 베이시스가 악화될 경우에는 좀 프로그램 매도에 따라서 시장 조정 압력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베이시스 항상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면은 좀 상승하는 종목 중에 특징주가 NC소프트를 들 수 있겠네요. NC소프트가 오늘 한 2%대 상승을 하면서 24만 8천 원대 출발을 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아무래도 게임주 쪽 최근에 새로운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도 좀 강했었던 그런 음식료 업종들, 유통주 쪽 신세계가 오늘도 1,000원 정도 좀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은 지금 철강 쪽의 하락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이 1.2% 정도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건설주 쪽 역시 GS건설이 0.79% 정도 좀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뭐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2% 이상 좀 하락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아무래도 지금 큰 문제 없이 좀 숨고르기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문제 없이 현 장세는 숨고르기 장세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진단을 내려줘서 안심이 됩니다. 자, 코스닥 쪽은 이경일 팀장께서 봐주시죠. 예, 우선 코스닥 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제 주제를 하나 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이제 주제는 중소형주의 반란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우선 주제를 말씀드리고요. 코스피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당분간 이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 가능성을 보일 전망이고요.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코스피의 이제 빠른 상승 이후에 상승 탄력이 둔화기에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스닥의 상승폭을 늘려가는 추세이며 그 현재 외국인 기관 그리고 투신 등의 수급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형주보다는 앞으로 이제 중소형주와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 전망이고 이제 500포인트 코스닥의 500포인트 탈환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그 현재 코스닥을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코스닥을 살펴보시면 500포인트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지금 그 전에는 이제 그 전과 틀리게 지금은 이제 60일선도 이제 상승 추세로 변했으며 그리고 120일선은 이제 뚫고 올라가는 모습에서 이제 앞으로 500선 이제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고요. 그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오늘 개인이 7억 원 정도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1억 원 정도 매도세, 그리고 기관은 2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최근에 많이 잘 보셔야 될 게 투신권입니다. 투신권이 그동안 판매를 하다가 매도를 하다가 그리고 어제 19억 원 정도의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도 투신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보고 500선을 강하게 뚫을 건지 천천히 뚫을 건지에 대한 그러한 지표가 지수가 이렇게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별 보시게 되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최근 개인이 다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외국인은 4거래일 동안 매수세를 보이다가 오늘 매도세에 지금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거래 매수를 보였다가 하루 쉬었다가 다시 매수세로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어제 19억 원 정도 매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억 원 정도 매수를 했지만 지금 오늘 1억 원 정도 다시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은행이라든지 그 연기금 등은 계속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에서 IT 종합이랑 기타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 그리고 IT 서비스요, 소프트웨어 서비스요, 소프트웨어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제조, 기계 장비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통신 방송 서비스랑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IT 하드웨어, 방송기기 등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의 같은 경우는 제조, 운수장비 부품, 그리고 오락문화, 제약 쪽에 매수세를 보이고 주고 있습니다. 그 시총상위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상위주, 현재 시총상위주 셀트리온이 200원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세로 추세가 상승 반전할 그 길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상승 반전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권인데, 다음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 매출은 부진하지만 모바일 디스플레이 신규 시장에 모바일 게임 출시를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2분기 3분기 부진을 털고 하반기 실적 기대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이 젠백스입니다.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원 상승하고 있는데요.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최장한 백신 상용화 기대감으로 시총 7위까지 단숨에 뛰어넘고 오늘 장 초반에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상승 반전하는 모습. 그리고 또 자세도 봐야 될 게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앞으로도 상승 탄력이 더 꾸준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를 또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랑 연계를 하면서 모바일 게임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어서 지금 최근 상승폭을 6월달 이후에 다시 상승폭을 상승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양시장 흐름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입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0전 하락한 1131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22에서의 국채 매입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유로달러가 쇼커버 물량까지 유입되면서 1.247달러까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중국인민은행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피력하고 하면서 달러화가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아서 오늘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1130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의외로 환율이 좀 강보합세를 연출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대외 변수를 제외하고는 좀 1120원대 진입 이후에 추가 하락을 견인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약화되었다라는 것이 그런 흐름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외국인의 주식 순매
이렇게 달러 수급 매도 우위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위험 자산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레벨 부담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들을 달러원 환율이 반영하면서 1130원대 초반에 제한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외 변수를 고려했을 때 1130원이 일시적으로 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내일 FOMC 의사록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환율이 제한적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채 선물 전일 대비 3틱 상승한 105.83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이 그동안 상승 랠리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이 좀 조정 압력을 받음에 따라서 좀 반사 이익을 얻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이 중론이었고요. 내일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채권 시장도 제한적인 흐름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FOMC 의사록에서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둔화보다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표 개선에 대한 이런 언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표 자체는 채권 시장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국채 선물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외환과 채권시장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양증시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확인합니다. 먼저 동양증권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요. 신한금융투자는 확산보다는 압축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대토증권은 기대했던 정책은 없는데 주가는 상승했던 8월 증시를 돌아보고요. 우리투자증권 방향성 탐색 국면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은 호재와 악재 사이의 증시 방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은 코스피 상승 랠리가 아직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기 않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FRB와 ECB 통화 확대 정책 실행 시 코스피 평균 이상의 프리미엄이 부여될 것이며 이때는 과거 4차례 양적 완화 정책 실행 시 강세를 보였던 기계 건설 업종에 관심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FRB와 ECB가 모두 통화 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단기 충격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기 모멘텀 개선이 유효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운수 장비, IT 화학에 관심을 두자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안도랠리의 단기적인 속도 조절 가능성에 주목하고 체력을 비축하자는 기본 시각을 유지합니다. 정책 구간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선 종목군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연준과 ECB 등의 실제 정책 집행 강도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의 경우 상승 종목군의 확산에 앞서 실제로 집행되는 정책들의 강도를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토증권입니다. 8월 증시를 돌아보면 20일에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강력한 정책 대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기대 이상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8월에 기대했던 각국의 정책 대응은 9월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공백 국면에서도 시장이 버틸 수 있는 근간은 미국이고 그 중심에는 주택 건설 경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향후 연말로 갈수록 미국은 재정 절벽 이슈가 발목을 잡을 것인데 그나마 펀더멘털 측면에서 주택 건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 시장의 중요한 원군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당분간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제한된 가운데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와 매우 유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미 주요 경기 방어주들의 주가가 위기 발생 이전 수준을 대부분 회복하고 있어 경기 민감주 중심의 상승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식시장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군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 금융센터 주대영 대리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외 이슈가 엇갈리는 가운데 앞으로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해서 전망해 주신다고요?
네, 해외 증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호재하고요, 미국발 악재가 상존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호재부터 살펴보면요, 세계 최대 은행이죠. 중국인민은행이 중국 내 경기 부양을 위해 39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풀었는데요. 내수를 부양해서 중국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급 준비율이나 금리나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요. 인민은행장의 발언에 조금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인데요.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는 S&P 지수죠. 전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달렸던 S&P 지수에 대해 약 한 20% 수준의 하락 가능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미 개정 절벽 전에 증시를 떠나라라고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좀 꽤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우지수는 13,000 이상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모습으로 돌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내 시장은 1960선에서 대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타 아시아 시장에 비해 전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상승분 반납에 힘을 실은 모습이고요. 요즘 국내 시장의 특징은 삼성전자의 외인 매매 비중이 높다는 점인데요. 장중 변동성이 꽤 큰 편입니다. 삼성전자를 외인이 파는지 더 사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WTI 반등세의 상대적 상승률이 좋았던 정유화학 섹터 쪽으로 매기세가 들어오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밴드를 좀 크게 잡았는데요. 중심선을 1950선으로 놓고요. 밴드 하단 1900선과 밴드 상단 2000선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급하게 올라온 만큼 이격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상존해 있는 유로존 리스크도 좀 생각하면서 보수적인 투자 접근 방법이 유효해 보입니다. 관심 종목인데요. 관심 종목은 제가 경기 방어지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음식료 업종인 CJ제일제단과요. 통신주의 SK브로드밴드입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에 대한 진단부터 들려주십시오. 예, 오늘 증시는 일단 미국의 애플사가 주가가 연속 상승 이후에 오늘 고점이 좀 형성됐고요. 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그 아이폰 5 출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8월 9일 날부터 1950선을 기준으로 옆으로 계속 끼기 시작했는데 어제부터 조금씩 주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현재로서는 지수 자체가 조정을 좀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만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개별주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대형주도 사실은 뭐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특히 많이 치중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좀 움직인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면 거의 빠져버리는 경향이 많고요. 특히 개별 종목들은 그런 현상이 더 심한 상태입니다.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어제나 아니면 그제 같은 경우에 진행을 보면은 그 몇 개 종목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종목분들이 아침에 강세가 띄어지면서 좀 치고 나오면은 오후에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보합권으로 밀리거나 마이너스로 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적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수익에 상당히 목말라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리하게 따라붙는 매수를 하게 되고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 개별주들보다는 대형주들 대형주들보다는 개별주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는 현상 때문에 위로 추격 매수했다가 크게 물리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 타이밍은 조정을 철저하게 기다려서 공략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래소 시장도 마침 이제 조정하고 맞물려서 조정을 추가로 좀 받는 상황이니까 한 1900선이나 그 1900선 아래를 살짝 낄 때까지는 좀 매수를 미루었다가 거기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써니전자라든지 이런 그 정치 관련 테마들이 너무 과도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바닥권에서 지금 20배 넘게 오른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은
1900선 아래에서 그 실적이 개선되고 상황을 개선시키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나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줄기세포 관련주들 중에서 좀 덩치 큰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저가 매수를 시도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공략 포인트를 바로 잡으시기보다는 조정을 좀 더 기다리시면서 관망을 하시다가 밑에 가서 재공략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 포트폴리오 흐름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어제 종목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한국전자인증이 어제 주가가 아침에 강한 출발을 해서 상승 출발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위기 자체가 오르면은 매도가 바로 쏟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매수 에너지가 상당히 약하고 밀려버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전자인증도 오랫동안 좀 기다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선 올랐을 때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았고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 재공략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700원 정도 전후에서 매도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수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좀 더 기다려서 공략을 하는 입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으로 매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큰 변화를 안 주고 있는 상태고 오늘 M게임이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역시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쉽게 돌파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그대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반등이 좀 짧게라도 나오면은 바로바로 매도 타이밍을 좀 잡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실시간 시황과 업종 및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전략 세우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 정리합니다. 예, 지금 뭐 시장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12거래 연속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관련주 쪽에서는 지금 일단 삼성전자의 좀 하락 뭐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고요. 0.9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127만 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그렇지만 좀 양봉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시스템 반도체 생산 공정을 증설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과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조정폭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뭐 지금 차트 보시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135만 원대 정도의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애플과의 소송 소식이라든가 뭐 아이폰 5 출시 소식이라든가 이런 소식들이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향후의 좀 움직임은 아무래도 한 124만 원 정도에서 135만 원 정도에서 좀 박스권 움직임을 1, 2주간 정도는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박스권 하단부로 다가갔을 때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저점 매수 관점 접근은 좀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IT업종 내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G전자가 지금 1.07% 정도 그리고 LG이노텍 0.4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금 하반기에는 휴대폰, 스마트폰 판매가 좀 잘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올해 여름 상당히 좀 무더우면서 가전시장 쪽에 뭐 에어컨 판매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최근에 좀 상승 모멘텀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7월 달에 거의 뭐 5만 5천 원 정도에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쭉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월요일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징검다리로 지금 양음양 패턴을 보이면서 저점, 고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여기서 관심 가져봐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LG이노텍이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95,400원대까지 거의 뭐 지난 7월대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해프닝까지 있으면서 69,000원까지도 밀렸었지만 95,000원까지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폰 5 쪽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입장에서 LG 이노텍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IT업 중 뭐 일단은 LG전자와 LG 이노텍이 좀 빨간색을 보이는 부분 특징형인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오늘은 지금 동반 하락세를 보이네요. 현대차, 기아차 뭐 0.8%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역시 최근에 뭐 그래도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오늘의 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뭐 조정을 보일 때 약보합권의 움직임이라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좀 빨간색 종목들이 많습니다. SDI 같은 종목들 낙폭이 워낙 과대하죠. 2분기 실적 부진으로 낙폭 과대한 종목 SDI 같은 종목들 여기서 뭐 충분히 기술적 반등 모멘텀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 평화전공이라든가 뭐 한라공조 이런 종목들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관련주와 좀 비슷한 움직임이지만 오늘 그래도 0.16% 정도 하락이 불과할 정도로 아랫꼬리를 좀 상당히 최근에 연속적으로 달고 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가격 메리트 발생하고 있다는 점 현대모비스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쪽도 오늘은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각각 지금 1%대 내외 역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25만원대로 올라갔을 때 현대중공업은 매도 타이밍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까지도 현대중공업은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만원대에 올라서면은 올라설수록 좀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의견은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오히려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 지난주 금요일날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중공업도 뭐 38,000원대 아래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접근 가능한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거의 뭐 어제까지도 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보였을 때 좀 매수가 좀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조선 기자재 쪽에 성광밴드라든가 한국카본의 움직임 뭐 양호한데요. 성광밴드 한국카본은 조선 기자재의 좀 대표 그런 업종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키마초기집 상승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또 코스닥 시장 쪽 뭐 작은 종목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조선주 쪽에서도 조선 기자재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조선 기자재가 살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선주들도 지금 쉬어간다면은 뭐 대형 조선주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유화학주 쪽 살펴보겠는데 오늘 지금 보면 정유화학주도 좀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지난주까지 연속적인 좀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단연 상승폭이 큰 종목들로서 쉬어가는 모습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0.3% 그리고 GS 0.6% SOE 0.9% 뭐 하락을 하지만 역시 1%도 되지 않는 그런 하락이기 때문에 뭐 하락보다는 좀 숨 고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정유주는 이제 이번 주 후반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미국 쪽에 발표되는 뭐 여러 가지 주택 지표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유럽 쪽 PMI 제조업 지수 이런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타났을 때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가 상승으로 이끌면서 정유주를 좀 상승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정유업종도 지금 이번 주 월요일까지도 계속적으로 고가 기록을 했고 한 3일 정도 오늘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유주도 지금 뭐 현재 가격 아래에서는 좀 분할 매수가 좀 접근도 나쁘진 않은 이번 주 후반부에 좀 강세를 예상하시는 분들이고 또 주식을 통해서 좀 어떤 종목을 살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유주에 대해서 지금 뭐 충분히 접근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학주 쪽도 뭐 오늘 조정을 받고 있네요. LG화학이 지금 0.6%, 호남석유 0.9% 정도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역시 화학주 역시 뭐 조정폭 자체가 크지 않고요. 비슷하게 정유주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호남석유가 고점 좀 돌파를 했다가 좀 숨을 고르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호남석유 뭐 25만원대 정도 아래서 오늘도 지금 아랫꼬리를 달고 있고요. LG화학도 지금 317,0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중장기 이평선들이 모두 상향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1선 정도 1차 지지선으로 오늘 정도 좀 조정 시 매수가 좀 접근하신다면 뭐 오늘은 좀 지금 지수 뭐 10포인트 하락을 하지만 좀 걱정하시지 마시고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기계금융건설은 이경일 팀장께서 수고하십니다. 예, 우선 철강업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국 제조원가 하락이 제품 가격의 바닥을 끌어내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제조원가 하락하면서 제품 가격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하락을 해도 수익성에는 문제 없다. 큰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지금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 매수 시점은 안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시점이 언제냐라고 말씀을 드리며 원재료 가격 및 중국 내수 가격이 안정시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스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7만 5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내려오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 그 업황이 아직 회복된 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철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3분기는 철강 업종이 비수기다 보니 이제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매수 시점이 아니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예, 포스코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보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이 나온다면 85,0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예,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저점을 계속 상승시키면서 그 박스권 등락을 하지만 저점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변곡점 부분인데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변곡점에 이제 다가왔다.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할지 아니면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비철 금속에 대한 이제 금이나 이제 그러한 이제 가격이 이제 국제 가격에 따라서 이제 상승이나 이제 하락에 대해 이제 갈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하이스코는 이제 계속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승 추세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용으로 판매되는 냉열 강판이 이제 국내 판매보다 해외 판매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게 한국 주차가인데요. 철강 업종에서는 한국 주차가 예, 최근 상승폭을 크게 나타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상승폭을 크게 나타내고 이제 5일선을 이제 위주로 이제 반등하면서 5일선을 타면서 이제 상승폭을 부렸지만 이제 지금 5일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직은 이제 추세가 이제 끝나진 않았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예, 이쪽 과거를 살펴보더라도 예, 상승 추세는 한번 지속되면 꾸준하게 더 지속한다. 아직까지는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예, 매수 시점은 이제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 이 사이에서 이제 매수 시점을 잡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분에 대한 이제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 업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65,000원은 이제 막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지만 플랜트 업황이 지금 회복되고 있고 수급 측면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대형주에 비해 이제 주가가 더딘 회복이어서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고점인 40박스권은 72,000원부터 이제 78,000원까지 이제 상승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앞으로 보시기에도 이제 충분히 남아있다. 이제 조정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예, 202선 부근까지는 이제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건설 기계가 중국에서 판매는 부진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그 중동 쪽에서의 판매가 이제 좋고 그리고 자회사의 실적이 나오면서 2만 원 선까지 이제 회복을 기대하다가 지금 최근 주가가 이제 쉬어가면서 차익 그동안 16,000원에서 이제 19,000원대까지 상승분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그 3분기에서는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2만 원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요. 그리고 22,000원까지는 보실 수 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22,000원까지는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예,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최근에 보셔야 될 게 이제 BHI 피팅 업체죠. 피팅 업체인데 이제 최근에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BHI는 이제 그리고 선진국의 이제 일본 원전 사고 등의 가스 복합 화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이제 수혜 전망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 상승 이끌고 있고요. 앞으로 충분히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종목이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너무 좋은 업체고요. 피팅 업체 재부각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높은 상승률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보다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가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가 이제 성장이 더 좋은 종목이어서 앞으로는 이제 성장 추세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설 업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 1%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 GS건설이 좀 낙폭을 크게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예, 대우건설이 이제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이제 박스권은 이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형상입니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하고 이제 그 만 천 원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제 어느 정도 매수하는 타이밍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린산업도 2%대 하락을 이제 그동안 상승분 이제 코스피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인 이제 건설 이제 기계 뭐 철강 건설 업종에 대해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예, 대린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괜찮다. 대린산업 같은 경우에도 대우건설이랑 예, 건설 업종에서는 그래도 대린산업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은행 업종을 한번 보시다.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환은행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제 다른 은행 업종에 비해 이제 최근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은행 업종 중에서는 탑픽이다. 외환은행이 이제 은행 업종에서 탑픽이고 예, 증권주는 이제 그동안에 상승 예, 금리 인하의 무게가 되면 이제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제 앞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부족해서 이제 지금 예, 그러한 기술적으로 이제 하락이 기술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예, 증권 업종에서 탑픽은 예, 삼성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이 두 개의 종목이 이제 예, 증권주에서는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사적 연금 활성화와 그리고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유도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보험 업종에 대한 이제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따라 추가 매수는 이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 짚어볼 텐데요. 노선우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좀 게임주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 게임주들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른손게임즈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232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JC라든가 뭐 엑토주소프트, 위메이드 뭐 이렇게 게임주도 지금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손 게임즈가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카카오톡 게임센터 드디어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위메이드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 한 10% 정도 상승을 했었고 오늘도 지금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게임과 관련된 그런 효과가 지금 모바일 게임 쪽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NC소프트 같은 종목들 오랜만에 온라인 게임 업종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NC소프트 역시 마찬가지로 길드워2 등의 신작 게임에 대한 그런 흥행 기대감이 좀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결국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를 타지 않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면 결국 시장과 상관없이 좀 실적 호조와 함께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동안 좀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다가 또 상당히 또 낙폭이 컸었던 JC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오랜만에 지금 3%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권에서는 지금 좀 안정적인 모습 JC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 뭐 각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 게임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각자 자기가 하는 게임을 어느 회사에서 만드든지 그리고 정말 재밌고 뭔가 좀 돈이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실생활과도 좀 응용을 통해서 게임주에 대해서는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서 제가 삼성전자 쪽에서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 공정을 좀 증설한다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시스템 반도체 테마 쪽에서는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 지금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TLI, 뭐 텔레팁스, 엠텍비전 이런 종목들 1% 내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시그네틱스 같은 종목 잠깐 차트 보시면은 참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하락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7월 말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 저점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 있고요. 오늘 이제 좀 거래 증가와 함께 지금 뭐 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오늘 정도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 종목 장세 대비해서 뭐 어느 정도는 매수하셨다가 좀 손절 라인은 한 3,100원 정도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한 3,500원 정도 설정하셔도 좀 무리 없는 전략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경일 팀장님의 테마주 정리입니다. 예, 제가 오늘 갖고 온 테마주는 예, 헬스케어 중에 예, 휴비치입니다. 휴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거만 기업체로 이제 1999년 설립 이래 매출액 지속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무적자 강소 기업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상해 휴비치를 설립한 이래로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20%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 현미경 부분에 또한 부분으로 또 향후 또 다른 성장 동력도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지금 11,400원에 이제 그동안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이제 지금 주가가 이제 아직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아직 못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업황이 이제 헬스케어랑 의료기기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각광을 받다 보니까 휴비치에 대한 이제 앞으로 주가 반등도 이제 꾸준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고점까지도 이제 전고점 14,9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반등이 충분히 나오기 가능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전망이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J오쇼핑입니다. CJ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홈쇼핑 업체로 이제 홈쇼핑 업체로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러한 뉴스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였지만 지금 앞으로도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 부분 제가 이게 줄을 그어놨던 부분은 이제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24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MOS 송출 수수료 부담이 이제 완화되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꾸준한 이제 성장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보여줄 전망이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CJ오쇼핑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마주 흐름 정리 봤고요.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눈을 돌려봐야죠.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이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그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1포인트 하락한 1931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비금속, 의약품 등이 소폭 상승세인 가운데 건설, 철강, 운수장비 업종 등이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경기 지표가 호조세를 보여서 QE3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근 거래소는 1900 중반에서 맴돌고 있지만 코스닥은 계속 상승해서 5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코스닥 종목분들의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디일까요? 네, 휴대폰용 카메라 부품 검사 장비 전문업체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지난 3월 이트레이드 1호 스펙과 합병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특히 사물의 동작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비전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카메라 모듈의 신호, 렌즈 자동 초점, 이물질 색채를 검사하는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 사론은 LG 이노텍, 삼성 광통신, 삼성전기 등이고 해외 고객 사론 팍스콘, 코엘, 프리맥스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 점차 800만 화 소급 이상의 고화소 카메라 모듈이 적용되면서 자동화 검사 장비가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검사 자동화 장비 최강자로 1년 주기 스마트폰에 신규 모델이 도입될 때마다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최근 중국 쪽의 해외 수출 물량이 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경우 지난해까지 카메라 검사가 인력에 의존하는 수동 장비를 사용해왔지만 점차 자동화 시스템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인건비가 60%가량 오른 데다가 중국의 일부 전기전자 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로 이 같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 성장에 힘입어서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16% 증가한 850억 원, 영업이익은 45% 증가한 21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같은 성장성에 주목받아서 한국 거래소 선정, 코스닥 히든 챔피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이비전 시스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12개월 예상 PER 5배, PBR 1.5배로 밸류에이션은 약간 저평가입니다. 연초 4,300원까지 급등한 이후에 3,000원에서 4,000원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되며 60일선 위치한 3,500원 선 목표로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가 3,000원에서 3,120원,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8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헌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함께 수고하신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지점 노선호 전문가 로저스탁의 이경일 팀장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1610으로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저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